정말 놀라운 재림 실체 부활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다 함께 새해되는 노래 찬양드립니다. 아버님이 계신 곳은 우리들의 생명의 원천, 어둠에 묻혔던 참 생명을 참모님 입장하십니다. 자, 자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참모님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모님 좌정하시면 경배 올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조용히 자리에 앉겠습니다. 참부모님 모시고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번 봉헌식 영상물과 서부동경교구 선악합창단의 찬양을 듣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수수작용 사회이기대 하나님의 참사랑의 성실 받겠습니다. 아이가 성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장성의 전복군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오늘은 천국 창건을 위한 10년 2월 22일 오전 10시 정한 이 시간에 용산구에 있는 이 새로의 우리가 정성지어 마련한 이 통일교 본부들은 천복궁 통일교들을 이 시간에 아버지님 앞에 봉헌하고 전하오니 천상세계에 있는 모든 당신이 치리하는 24장물을 중심 삼아가지고 4대 소원을 중심 모두 역사시대에 왔다 갔던
성년 헐현철 국가를 넘어가자 가지고 세계 위원을 중심 삼고 집결된 당신의 미래에 새로운 창국의 이름을 이어받기 부족함 없는 정성들이는 하나의 표상의 전당으로서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깊이 기억하고 매일같이 성찰하면서 사방 전체를 당신의 마음까지 모두 세우고 이 가운데 중심에 하나의 등대가 다시어서 24시간을 장악하며 관찰 보호할 수 있는 주도적인 하나의 이룰 수 없는 표상의 본부가 되게 허락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교파적인 하나의 터전이 되시어서 초민족 초우주를 주관하시는 당신의 표상적 사랑의 본체 전당이 되시어서 만민들의 마음의 동산의 등불이 되고 본향의 표준이 되시어서 만사의 주저함이 없이 만사 형상 주관 통일의 세계로 전진할 수 있는 이 터전이 되어 그래 간절히 바라오고 모든 말씀 참부모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하면서 아버지 앞에 아뢰옵나이다. 아주.
우리 선하 갑창단 뜨거운 박수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부모님께 꽃다발, 환영의 꽃다발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마승배 교회장, 우리 세계 지도자 교육생을 대표해서 꽃다발 올리겠습니다. 세계 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 준비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느님 아버지, 승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아버지 하느님 감사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느님, 이 놀라운 아버지 역사적인 시대에서 아버지 장성이 천복궁에 저희들이 참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사 진심으로 감사드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느님, 저희들은 온 세계로 찾아온 아버지 우리 동해가 형제 자매들입니다. 아버지 이 성전에 오시면서 아버지 저희들이 참부모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아버지 저희들이 참부모님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성도와 같은 아버지 인물들로 아버지 길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느님, 우리나라를 아버지 중심으로 세워주신 참부모님, 아버지 조국을 복귀하시고 아버지 온 세계를 향해 복귀하신 부모의 심정으로 아버지 온 세계를 위해서 7.48단 완성의 노정을 걸어가시고 피땀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부모의 심정을 아버지 오늘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느님, 저희들도 그 놀라운 우주적인 부모의 심정을 상속받고 아버지 참부님과 당신께 더 큰 승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찬양스러운 통일교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아버지 참부모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메시아 재림주가 오셨다는 사실을 아버지 온 세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온 세계를 참부모님을 모시고 경배드릴 수 있는 그 엄청난 날 아버지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13년 1월 13일까지 아버지 천일국 완성하기 위해서 장성이 천복의 모든 식구님들이 아버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만 아니라 나가서 주님 참부모님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면서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만들면서 참부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찬양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참부모님의 말씀을 통하면서 참부님께서 아버지 주신 놀라운 진리를 통하면서 아버지 저희들은 영적 눈을 뜨게 되면서 우리는 참부모님을 앞에 정말로 역사에 한 번 오신 우리 재림주 메시아를 모시고 있는 사실을 아버지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참부모님 영광과 참부모님의 만수광 만사영통 해원성사를 기원하면서 전세계 축복 중심 가정들 이름들과 참부모님의 위대한 이름으로 보고 아뢰사옵나이다. 아주 지금 여러분 이제 다 같이 일어서시고 참부모님을 단상으로 모시는 시간 되겠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로 참부모님을 참부모님 대신으로 김열 보좌관님이 올라와셔서 예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여기 올라오세요. 중요한 말씀 잘 들으라고요. 선생님이 세 명이 전부 다 가르친 내용을 골자를 칠해가지고
여기 낭독해하는 것보다는 더 여러분 가까울 수 있는 중간단을 통해서 같은 형제 자매 가인 아벨 상하 전우 좌우의 박자 환경을 맞출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더 공개 협력하는 수평선사에서 중심을 받들면서 선포하는 이날이 되기를 바라서 이와 같이 미스터 김이나 세상원이 이 사람이 이제 말한 말은 하늘과 참부의 말씀은 대역의 말씀을 알고 권한 것으로 믿고 알고 실천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성스러운 천복궁 통일재단 세계본부 이 성전재단에 제가 이렇게 외람되어 서서 참부모님을 모시고 또 당회장이요 세계회장 되신 형제님을 모시고 이렇게 아버님의 말씀을 제가 이 시점까지 이해하고 아는 바대로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걸 하늘 앞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 개인으로서는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얘기를 하려면 길어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특히 천력 시대를 선포해 주신 후 그러니까 지난 2월 14일 참 아버님 90세 탄신 성탄 기념일에 주신 천력시대를 선포해 주신 이후에 하늘의 섭리가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그 대목을 여러분께 오늘 제가 아는 바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인류는 한 6천여 년 내지는 7천 년까지 정도의 인간의 그 기록을 남기고 안 남기고가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살아서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역사가 전개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7천 년을 통틀어서 오늘 이 시점에 오늘 천력 원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첫 달을 걸어가고 있는 이 시점 오늘 천력 정월 스무 이틀입니다. 이 기록을 할 때는 천기라고 해도 된다고 그러셨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참 아버님 참 어머님만큼 심각하게 살아가시던 사람 그분이 역사상에 없었고 전무하고 또 오늘 시점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형제님께서 여러분 아시리라 믿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죠. 새벽 2시, 3시에 기상하셔서 참 부모님의 그 정성에 털을 이어받으시고 심각한 나날을 살아가시고 계시는 거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형제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아버님의 그 심각도는 아직도 형제님보다도 저 앞에 계시고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높이와 거리를 두고 나가고 계십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는 어디에선가도 이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참부모님의 심각성을 우리가 어떻게 피부로 느낄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참부모님과 함께 이러한 심각한 섭리를 이루고 진행시켜 나가는 과정을 함께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제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부모님만큼 심각한 기도와 정성과 매일매일의 생활을 보낸다면 뭘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참부모님께서 근래에 천력시대를 선포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이 삶의 모습 얼마나 심각하신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 섭리를 판가름지 섭리에 디데이를 정해놓고 판가름지으시려고 하시는 이 최후의 일전을 놓고 걸어가시고 계신가 하는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참부모님 탄신 만찬 오찬에서 주신 말씀 중에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크게 대별해 보면 처음은 물정시대를 우리가 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정시대라는 것은 그 물건이라 할 때 물자하고 심정할 때 정자입니다. 무슨 시대냐면 물본주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고, 인간이 처음에 문화가 크게 발달하기 이전에 주로 주위에 있는 물건을 중심 삼고 사고하고 또 교류하고 교통하면서 지냈던 물건 위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 지금 현대까지 그것이 연결이 되어서는 이제는 물질 만능주의 이것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물정시대가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이 물정시대는 우리가 이해하는 바와 같이 물건만으로 인간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인정시대로 그 차원을 달리하면서 발전합니다. 인정시대라는 물론 사람 인자 심장할 때 그 정자를 씁니다. 인정시대는 이제 물건만이 아니라 인간과 다루면서 인간과 인간이 교류하고 교통하고 또 인간과 인간이 정을 나누고 관계를 맺고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타락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인정시대도 천정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아름답게 꽃피웠을 겁니다. 그러나 타락 때문에 이 인정시대는 인본주의, 즉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로 발전해서 오늘날 이 혼탁한 혼란한 세계를 야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인정시대가 천정시대, 마지막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천정, 하늘천자, 이 뜻정자, 이 천정시대로 들어가는 과도기였습니다. 이 천정시대는 아버님께서 방금 한 30분 전에도, 1시간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천정시대, 다시 말해서 하늘의 심정을 우리가 느끼고 체휼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야 하는, 하늘에 보답하고 살아야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느끼고 그 심정에 일체화되어서 살아야 하는 시대인데, 이 시대는 참사랑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심정은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아버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목임에게 가르쳐 주신 참사랑의 실천, 위하여 사는 삶, 이 참사랑의 정신이 바탕에 깔려야, 이 우리의 심정의 바탕에 깔려야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받아들인 심정을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정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천정시대는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실증적으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라스베가스를 가면은요 카지노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큰 거 작은 거 합해서. 근데 그 카지노들 중에 이름이 미라지라고 하는 카지노가 있습니다. 미라지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세속적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신기루란 뜻입니다. 여러분 신기루 아시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인데 어떤 이유가 됐든, 무슨 리플렉션이 됐든 뭐가 됐든 사막 한가운데에 실제로 있는 도시처럼, 실제로 있는 야자수처럼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상의 동산입니다. 꿈의 고향입니다. 패러다이스입니다. 이게 신기루인데 아버님께서는 거기에다가 비유를 해주시니까 우리가 이해가 쉬워집니다. 천정시대에 들어가면은 이처럼 인간이 소망했던 피안의 언덕이 거기가 있습니다.
그 신기루와 같은 사실이 현실로 다가와서 우리가 거기에서 영연세협회를 주축으로 해서 영원한 행복을 구가할 수 있는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거는 공중시대입니다. 인정시대에서 천정시대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천정시대 내에서 공중에 하늘에 있는 인정시대, 즉 천사세계까지 내포하고 포함하는 세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정시대가 본격적으로 정착이 되면은 영계와 육계가 하나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 미라지 같은 이런 세계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끼고 체험하면서 즐기는 이런 세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계와 육계가 구별이 안 되는, 여기에 우리가 실제로 육신을 쓰고 호흡하는 거 하면 영계와 교통하고 영계와 언제라도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영육계가 하나 된 영연세협회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되면 또 아버님께서 실증적으로 실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를 이 세계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도 우리가 장미를 많이 샀습니다만 요즘 장미를 기르는 장미 화원 농원에서는요 원래 장미의 뿌리를 가지고 기르는 장미의 새로운 종류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장미가 병충해에 강하고 또 좋은 장미를 생산하게 하기 위해서는 야생으로 있는 야생목의 찔레꽃 같은 그런 강한 뿌리와 줄기를 갖다가 놓고 잘라서 장미의 순을 거기에 접붙여서 새로운 더 아름답고 더 화사하고 풍부한 장미를 생산해내는데 이와 같이 천정시대가 오면은 우리의 기존 이 타락세계의 이 세상 물질적인 이 현실세계를 그대로 두고 여기에 하나님의 심정을 접목시켜서 우리가 새로 부활하고 중생하는 입장에서 천정시계 아까 말씀드렸던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되어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돌아가는 이런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 시대는 아담 해와가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로 직접 창조해 주신 이 아담 해와인데 이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느끼고 살았던 그 심정의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그 심정권 타락성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참된 본연의 심정으로 하늘을 대하고 서로를 대했던 그 아담 해와의 본연의 심정권의 세계가 바로 이 천정시대 미라지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미라지 시대. 그래서 미라지 시대가 되면 베네시안 같은 이런 세계로 펼쳐져서 인간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정시대는 하나님의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의 참사랑 심정권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참사랑 심정권 시대 하면은 누누이 들어왔던 하나님이란 단어, 참사랑이란 단어 아마 우리가 모르긴 해도 수만 번, 수십만 번 들었을 겁니다. 또 심정권, 원리 강의 공부하고 원리 공부하고 원리 강의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듣는 단어입니까? 또 시대, 누구라도 입에 달고 다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위에 언제나 맴돌고 언제나 손만 내밀면 잡히는 이와 같은 하나님 참사랑 심정권 시대 이 단어들을 하나로 만드셔서 아버님께서 총 결론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사랑 심정권 시대. 그러면 이 하나님 참사랑 심정권 시대를 우리가 실천하고 참부모님 더 나아가서는 영계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실천 양상은 어떤 것이냐 말씀을 몇 가지 주셨습니다만 그 중에 오늘 한 가지 우리가 특별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아까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자식들을 2세들 3세들을 하늘에 뜻맞게 길러서 축복을 받게 만들고 또 주위에 있는 못 생명들을 하늘 품으로 인도해서 축복을 받게 만들고 하는 이와 같은 본연의 그 섭리적인 주류 방향의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아버님께서 강조하신 얘기는 이 3년 동안 2013년 1월 13일 하늘이 정해준 이 D-Day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늘 앞에 100% 우리의 소유권을 바쳐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만을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권, 은행 구좌로부터 해서 집으로부터 해서 모든 소유권을 일단 하늘 앞으로 돌려드리고 하늘이 인정하는 지분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세계가 바로 영년세협회 세계요, 천정시대요, 미라지형의 시대요, 하나님 참사랑 심정권의 시대로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님께서 주신 이 지침을 우리가 정말로 뼈에 각인하고 이제부터의 우리의 삶을 정오정착적인 각도로 맞추어서 살아야 하는 이 시대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나가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요 가장 좋은 예로 이와 같이 하늘 앞에 모든 걸 바치고 하늘이 주시는 대로 하늘이 아담 에와에게 베푸셨던 그와 같은 축복을 다시 참부모님이 이 지상에서 전개하시고 베푸시고 가시게 되는데 그와 같은 과정에서 벌써 참부모님께서는 우리 5대 성현들의 거처를 최고급으로 마련해 주라고 그러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영계와 육계가 벌써 하나 되어서 우리가 같이 호흡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하늘 앞에 바치고 하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했던 5대 성현들 또 5대 성현들의 배필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하늘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이제 그분들을 시발로 해서 우리 참된 축복 가정들 하늘 앞에 모범이 되고 하늘과 참부모님께서 인정하는 그 가정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내려지고 일파만파로 전 세계에 이제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날을 우리가 2013년 1월 13일이라는 D-Day에 그 깃발을 꽂아놓고 우리는 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라톤과 같은 이런 경주에서 아버님이 얼마나 심각하시다는 거 여러분 이제 그 심각성도 제가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증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아버님 말씀에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우리가 이 세계 지금까지의 역사 6천년이면 6천년, 7천년이면 7천년을 함축해서 그 섭리의 가치보다도 더 짙고 귀한 가치의 섭리를 하루권 내에서 실천해 나가시고 계신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심각하고 귀하게 섭리를 살아가시고 실천하고 계신다는 뜻이 되겠고 또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 그와 같은 엄청난 섭리의 가치를 놓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아버님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곁에서 지켜보면은 가슴이 뛰어서 견딜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님 가끔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곁에서 세상 말로
40여 년을 지금 한솥밥을 먹으면서 모시고 나오는데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밤 11시, 12시가 다 되는데 갑자기 차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나가자 하고 나오십니다. 그러면 따라 나섭니다. 어디 가시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도 모릅니다. 무슨 목적인지도 모릅니다. 무조건 따라 나섭니다. 얼마나 가다가 아버님 말씀이 나오시죠?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고 가시다가도 미국의 길을 가시다가 저 앞에서 왼쪽으로 돌아, 아버님 말씀처럼 한다면 turn left 합니다. 또 어떤 쪽으로 가다가는 turn right, 오른쪽으로 돌아, 이렇게 해서 길을 안내를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님께서 그 지역의 지리를 자세히 아시는 입장에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버님께서는 그처럼 영적으로 보시고 이쪽에서 좌회전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올지도 모른다는 걸 감지하시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안내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셔서 어떤 때는 새벽 2시, 3시, 4시까지 정해진 일을 보시고 돌아오십니다. 낚시를 할 때도 그랬고 또 빤타나레가 계실 때도 그랬고 미국에서 50개 주 순회를 할 때도 그러셨고 수많은 경우에 그런 모습을 저희들에게 무슨 계획된 모습이 아니십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아버님의 하루를 천년처럼 사시는 그 삶의 섭리적 삶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을 때가 많았는데 그런 일을 하시고 새벽 2시, 3시에 돌아오시면서 저희들에게 가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때? 오늘 이틀 할 몫을 다 했지? 그러십니다. 밤 12시까지 넘어서 다른 사람 같으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할 일을 두세 시간 만에, 서너 시간 만에 다 끝나고 돌아오시면서 그 다음날을 벌써 오늘 밤중에 다 사신 겁니다. 아버님의 계산법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버님의 계산법을 이 숫자로 계산하는 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야단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이쪽은 위쪽은 팔 위쪽은 남자를 상징하고 아래쪽은 여자를 상징하고 하면서 이 숫자의 기원 또 숫자의 그 발달 과정 이거를 설명을 하시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7수도 나오고 8수도 나오고 9수도 나옵니다. 설명을 무수하게 해주시는데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가고는 있습니다만 모르겠어서 제가 무례하게도 아버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이 숫자 이렇게 손에다 대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지도자들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야단을 하세요. 너희 놈들이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청맹관이가 돼가지고 있으니까 이 우주가 내 손 안에서 형성되고 전개되고 발전되고 운행하는데 이놈 자식들이 그걸 모른다고 야단을 하셔서 제가 크게 회개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버님이 계십니다만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따라갑니다. 시간 되는 대로 말씀하실 때마다 저 뒤에 무슨 뜻이 숨어 있는가. 왜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Reading in between the lines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활자가 찍혀서 그 단어들이 나열되는 그 센텐스가 아니라 그 센텐스와 다음 센텐스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그 빈 공간에 무슨 뜻이 숨어 있느냐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우리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님 그러면서 제가 3차원까지는 우리가 알겠습니다. 2차 알겠습니다만 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3차원이 뭐야 이놈아. 나는 여기서 지금 13차원을 얘기하는 거라고. 예, 그래서 조금 위로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아버님의 전개하시는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다른 게 아니고 아버님은 벌써 이만큼 우리들보다 더 앞서서 가 계시고 생각, 사고와 계산과 모든 걸 앞서가시고 우리들이 감히 쳐다볼 때 보이지 않는 높이에서 그리고 우리들이 그 매주 하려고 이게 재보려고 할 때
손에 잡히지 않는 그 깊이와 넓이로 섭리를 계획하시고 또 운행하시고 경륜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함부로 우리 인간적인 잣대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아버님의 섭리와 아버님의 말씀을 왈가왈부했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천정시대, 미라지시대 문턱도 못 가고 우리는 쫓겨날 겁니다. 저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성 본성이 아직도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이 못된 저는 가끔 아버지님이 그런 말씀, 이런 말씀 하시면서 제가 그렇다 하고 마음에서 느껴지지 않고 저건 모르겠는데 할 때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저보고 공산당이라고도 하십니다. 하여튼 이런 지금 엄청난 섭리가 육신으로 보면 90세 된 아버님 이 손가락 끝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섭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65억 인류의 영생 문제가 아버님 이 손바닥의 손가락 끝에서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이 시대가 대혁명의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혁명의 시대지만 지금 있는 수소폭탄을 터뜨려서 일으키는 혁명이 아니고 인간의 본심에 불을 지르는 혁명의 시대, 타락성을 떨쳐버리고 아버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하늘길 천정시대로 2013년 1월 13일에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 데스티네이션을 놓고 우리가 전력 투구해야 하는 이 혁명시대요, 이 대전환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삶을 아버님이 몸조 아버님 어머니께서 몸소 실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천일국 10년이 천일국 시대지만 천일국 9년인 작년과 천일국 10년인 금년 천력 시대를 선포해 주신 이 해와의 차이는 천지차입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그 심각성에 도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게 느껴집니다. 어떤 때는 저희들 지도자들을 놓고 이런저런 말씀을 주시고 지침을 주실 때 숨을 쉴 수가 없이 헉헉 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처럼 심각하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살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거 어디에서 간증했습니다만 아버님께서 1991년 김일성이 북한을 완전히 손에 쥐고 마음대로 하루에 몇천 명도 숙청을 해서 죽일 수 있는 이와 같은 삼엄한 시대였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이니까 20년 가까이 전이니까 그때는 엄청나게 북한의 공산주의가 아주 극성을 부리던 사람을 죽이는데도 극성을 부리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점에 아버님께서 평양 들어가셔가지고 북한 역사가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그들의 주체 사상, 공산주의 사상의 심장이 뛰고 있는 만수대 의사당에서 아버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김일성이 가지고는 통일이 안 된다. 노태우 대통령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대장을 할 테니까 김일성이하고 노태우는 부대장이 돼가지고 내 시키는 대로 해야 통일이 된다.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 아버님은 그만큼 심각하시던 얘기입니다. 뜻을 이루는데 그 뒤에 제가 한번 아버님께 조용한 시간을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 그 위험하고 어느 순간에 칼이 들어올지 모르고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 순간에 그 만수대 의사당 또는 김일성이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놈아, 내가 평양에 김일성이를 만나러 언제 또 오겠느냐? 하늘의 섭리를 이루는데 두 번 다음 기회란 말은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처럼 아버님은 이 총알이 그때 그 앞에 그 보안서에서 그 김일성 호위부에서 나온 군인들이 다섯 명이 벽에 딱 서서
그 우지 기관총 같은 이만큼한 기관총을 두고 딱 버티고 서서 여차하면 지금 갈기려는 이런 준비가 다 돼 있는 험악한 분위기였는데 그랬단 말입니다. 이처럼 아버님은 그 안에서도 다른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들었겠습니다만 남한의 그 아버님 그러세요. 내가 알기로는 김일성이 남한의 고정 간첩을 15,000명, 2만 명 정도 심어놓고 지금도 그들에게 정보를 받고 있고 그들을 스파이로 활용하고 있는 줄 아는데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요구하니까 당신들 노동신문을 통해서 내일 아침에 발표를 해가지고 노동신문 이름으로 발표를 해서 그 15,000명 이상 되는 남한에 숨어있는 모든 간첩, 빨갱이들을 나, 문선명에게 자수하게 만들어라. 지령을 내리라. 명령을 내리라 그러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상적인 머리를 가질 수 있는,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 이제 그 뒤에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얼마나 지난 뒤에 생각해 보고 제가 혼자 아하 그렇구나 하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요 아버님께서 만약 보통 하는 그 의례적인 인사 의례적인 얘기들로 그 자리를 넘겼더라면 김일성이 면담도 안 되고 면담 전이었, 직전이었으니까요 면담도 안 되고 또 우리를 우습게 봤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괴롭힘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열치열이라는 말처럼 아버님께서 이 그 앞에 앉았던 부총리 뭐 이런 당서기 이런 사람들의 꿈에도 생각지 못할 차원에서 치고 나가신 겁니다. 이것이 하늘의 전략임과 동시에 아버님의 그 처절하다시피 한 심각성의 섭리를 이루어야겠다는 뜻을 이루어야겠다는 심각성의 표출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중에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감히 입을 벌리지를 못하고 깨끗이 아버님께 굴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사람들이 가서 김일성에게 보고하니까 김일성이가 그랬다고 그래요. 나중에 들으니까 이야 그 배짱 한번 대단한 사람이다. 내 생전에 그런 배짱 가진 사람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빨리 모시고 와라. 하여튼 제가 다른 데로 좀 곁가지로 흘렀습니다만 아버님의 삶은 적어도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아버님의 그 삶의 모습은 이처럼 절박하고 심각하고 어떤 때는 심각의 차원을 넘어서 처절할 정도로 보입니다. 예. 이런 삶을 살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좀 같이 느껴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 서서 떠드는 저라고 해서 다 100% 느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가까이에서 많이 뵙고 그걸 여러분보다도 많은 기회가 있었기에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님께서 몽고반점 동족연합회를 결성해 주시고 몽고반점 민족, 몽고반점 동족이 전 세계의 3분의 2가 넘기 때문에 이제 이 몽고반점 민족 동족이 가인이 가인권을 이루어서 천일국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징기스칸이 중국을 그러니까 중국 한족을 완전히 짓밟고 점령을 했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을 엄청난 기간 동안 100년 이상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와 같은 오랜 기간 모스크바에 가서도 점령을 했고 유럽에 가서 헝가리에 가서도 한 200년 가까이 점령을 해서 그 징기스칸 후예들이 지금도 백인들과 섞여가지고 헝가리 사람들 좀 달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쪽까지 갔었는데 그러면 왜 징기스칸이 그 한족들 위에 서서 몽고족을 중심 삼은 국가와 또 왕가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사라지고 만 겁니까? 역사에 비참하게 사라지고 몽고민족 흔적도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중국 역사는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문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몽고가 이 유목민이었고 말을 잘 타고 전쟁에 나갈 때 10일이고 20일이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이 비프 저키처럼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전쟁은 세계에서 최고였습니다. 예. 알렉산더 대왕보다도 더 큰 세계적으로 그 땅을 정복했던 사람들이면 문화가 없었어요. 횡적인 면에서도 한족 문화를 능가할 수 있는 문화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징기스칸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징기스칸도 그때 교차결혼을 많이 시켰어요. 교차결혼. 아버님은 요즘 이제 교체로 민족과 민족을 섞으십니다만 그때 자기 부하들을 그 점령지역의 사람들, 여자들과 많이 결혼을 시켜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런 작전은 폈습니다만 하여튼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징기스칸 몽고 문화가 정착하지 못하고 한족에게 결국 밀려서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지금까지 닦아 나오고 발전시켜 나오고 정착시킨 우리 통일 문화가 이제 정말로 크게 한판 치고 나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통일 문화의 어느 한 점이라도 원리적으로 볼 때, 뜻적으로 볼 때 어긋난 게 있습니까? 어느 세상 내놓고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수백 수천 문화를 다 갖다 놓아도 우리 통일 문화 앞에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문화들입니다. 세속적인 문화요, 타락적인 문화요, 디비에이드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와는 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문화들입니까? 물론 구체적으로 얘기를 더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축복 자녀들이 태어날 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성스럽게 처리를 합니까? 얼마나 하늘 앞에 크게 감사하고 회개하면서 그 새로운 생명을 이 세상으로 받아들입니까? 또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얼마나 귀한 가치를 거기에 부여하고 우리가 느끼고 축복 가정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축복 문화를 향유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참부모님의 은사로 우리는 수천 수억 쌍까지 이제 축복을 받고 세계적으로 엄청난 축복 문화를 전개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아버님께서 조그만 조건만 세워도 3억 쌍까지도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때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축복의 이 귀한 문화가 지금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버님께서 이제 이 태어나서 축복을 받고 일생을 크게 보면은 낳아서 결혼해서 자식들 길러서 죽는 거 이 3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천력시대에 들어서시면서 선포를 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마지막 단계의 하늘의 전통을 바탕에 깐 문화를 홍보하고 전파시키도록 이제 아버님께서 심각하게 저희들을 교육하고 계십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보고하고 하게 되는 그 실질적인 내용의 요약이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아버님께서는 우리가 일선에 나가서 전도할 때 바텀 업이냐 업 다운이냐 탑 다운이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선에 나가서 민초들 길거리에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의 가치가 생명의 가치가 크고 작고 뭐 견주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길거리에 나가서 공원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별 볼 일 없이 떠도는 사람들 고민하는 사람들 붙들어서 전도해가지고 교인을 만드느냐 아니면 장관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대통령을 하고 있는 사람 저 탑에 가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서 교육을 해서 식구를 만드느냐 이런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될 수 있는데 아버님께서 이 마지막 단계의 문화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거를 마음껏 펼치고 세계 앞에 전파하고 이제 심으라고 하시는 이 작전은 지금 아버님께서 몸소 지금 시범을 보여주시는데 탑다운입니다. 예,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 김 대통령은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유일하게 아버님을 단상에 모시고 함께
케이크를 커팅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세계일보 장관 기념일 때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함께 현직 대통령이었을 때입니다. 함께 케이크를 커팅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의전상 그러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세상법이지만 아버님 어머님께서 케이크 나이프를 양이분이 쥐시고 자르는데 대통령은 곁에 서서 그 만지지도 못하고 둘러리를 했습니다. 그러고도요 그 김대중 대통령 본인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서운했다느니 또는 뭐 무례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이런 대통령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아버님이 지시한 내용을 아버님도 한번 청와대에 모셨습니다. 지시한 내용을 그대로 다 지킨 것은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그 교육명령을 엄청나게 내리셨는데 그 약속을 다 지키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분이 서거했을 때 갑자기 국회의사당 앞에다가 그 분향소를 마련해 놓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수천 수만의 그 사람들, 유지들, 지도자들을 맞이하는 국한송이 가지고 가서 놓고 인사하고 나오는 이 행렬이 수천 명이 줄이 서 있는 그 장소인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천정궁에서 혼독해라 하시다가 우리 간부들 20여 명을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보내기 전에 우선 황 회장하고 주동문 사장을 먼저 보내서 준비를 하게 해놓고서는 우리를 보내면서 가서 김대중 대통령 그때 국장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수화식을 해줘라 그러셨습니다. 국장으로 정부 부처에서 다 나와서 마이크 스피커를 걸어놓고 다 사회를 보고 있고 뭐 군수 시장 뭐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가서 한 사람이 가서 불과해야 뭐 한 2, 3초 잘하면 한 10초 하면서 그 지나가는 이 과정인데 거기에 가서 승화식을 해줘라 하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대단히 당황했습니다. 당황했지만 아버님의 명령인데 우리가 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어떤 면에서는 반신반의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회의사당 앞으로 가니까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천 명이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순서를 기다려서 우리 간부들이 한 20명 앞에 쫙 가기 전에 이제 그 행사를 주관하는 주관자와 가서 의논을 해서 그때는 곽 회장님도 계시고 황 회장, 주사장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문선명 총재님께서 보내신 특별 그룹이 여기에 와서 통일교회 지도자들이 여기에 와 통일그룹의 지도자들이 여기에 와서 김대중 대통령을 영계에 보내는 영결식인데 우리는 수화식이라고 하는데 이 특별 의식을 좀 행하게 해달라 그 앞에서 그 얘기를 해서 하늘의 역사입니다. 아버님이 보내셨으니까 역사가 됐죠. 흔쾌히 허락을 받고 거기서 우리 20여 명이 따로 이 MC가 어나운스먼트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전부 기다리게 하고 우리가 거기서 판을 잡고 자리를 잡고 곽 회장께서 기도를 하시고 정식으로 승화식에 버금가는 내적인 조건을 세웠습니다. 예. 그런 적이 있고 나중에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그 조건은 세웠지만 기뻐하셨습니다. 대단히 기뻐하셨고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 가족, 친족 그리고 그 김대중 대통령을 따르던 지도자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승화식에 대한 의의를 알게 하고 또 원리를 배우게 해줘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몇 달 후에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난 후에 황 회장께서 그들을 20여 명을 저쪽에 우리 용평 리조트에 초청을 해서 거기서 2박 3일인가를 교육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그들이 그 친족과 가족 그리고 저 친지들이 아버님께서 왜 그런 극박한 상황에서 승화식을 그 자리까지 와서 해주셨는가를 이제 원리적으로 깨닫게 되어서 다시 나중에 언제 때를 잡아서 더 큰 규모로 더 길게 철저하게 교육을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여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 거 하면은 이제 천력시대를 선포하신 이후로 이제 갑자기 우리가 무슨 비보를 들었는 거니 미국의 맥아더 장군
만큼은 아니지만 현세에 지금 20세기 이후를 살면서 21세기에 들어오고 하면서 미국 역사를 찬란하게 빛냈던 장국 육군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이 있는데 그분 이름이 알렉산더 헤이그입니다. 헤이그, H-A-I-G 해서 알렉산더 헤이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서거를 했습니다. 아버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버님께서 눈을 지그시 감고 한참 생각하시더니 그 사람 장례식이 언제냐? 이제 주동문 사장이 오셨었고 보고를 드리는 시점이 3월 1일쯤이었는데 3월 2일 날이 장례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당장 미국으로 가라. 참가정을 대표해서는 미국에 있는 우리 인지님, 미국 북미 총회장 인지님 가정, 그리고 미국 지도자들, 또 한국에서는 우리 주동문 사장을 위시로 해서 주동문 사장, 황선조 회장도 보내고, 사실은 저도 가기로 됐습니다만 여권을 잃어버려서 못 가고 말았습니다만 그때 묘하게 저는 아마 복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양창식 회장, 김기훈 회장 이런 식으로 해서 12명이, 원래 14명이 가기로 했는데 그날 어떻게 묘하게 12명만 그 자리에 모여서 그 헤이그 장군, 소위 그들이 말하는 장례식에 갔었습니다. 그 장소가 천주교인데 한 3천석 들어가는 장소인데 2천명이 모였더라고 합니다. 헤이그 장군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미국 사람들에게도 대단히 영향력이 있었고 아주 정의로운 사람으로 결단력 있는 군인 대장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천여 명이 모여서 장례식을 했는데 아버님께서 보낸 특별 사절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와 있는 외교관들 좌석과 같은 곳에 마련해주고 우리를 정중히 대해줬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동양 얼굴은 지금 미국에 있는 한승주 한국 대사가 한 사람 있고 그리고는 우리 아버님께서 보낸 대표단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승화식을 그 자리에서 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잠깐 헤이그 대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렉산더 헤이그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잘 아리라고 믿습니다. 잠깐 우리가 요약해 보면 이 사람은 192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2001년 초에 죽었으니까 아버님보다는 4년 연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육군 대위 때, 캡틴일 때 흥남 폭격의 대장으로 총지휘했던 사람입니다. 맥아더 장군처럼 육군사관학교를 나왔고 그 당시에 맥아더 사령부의 참모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전에 같이 투입이 됐죠. 그러나 이 흥남을 폭격하는데 이제 인천과 흥남 이렇게 오라갔지 않습니까? 양쪽에 들어가니까 흥남을 폭격하는데 이 사람이 육군대위로 총책임을 지고 왔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때 그 사람은 앞으로 자기가 존경하게 될 레버런드 분이 그 흥남 감옥에 계신지 안 계신지 꿈에도 생각도 못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미군과 유엔군을 통솔하고 그 자리에 와서 흥남을 폭격해서 결국 그 사람이 아버님께서 그날 밤만 지났으면 이제 차명을 당하실 순서였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감옥에서 나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알렉산더 헤이그가 그때 흥남 작전 책임을 지고 그곳에서 배로 10만 명을 퍼냈습니다. 실어냈습니다. 실어서 남쪽으로 대구로 부산으로 옮겨줬던 이런 그 한국 국민을 봐도 큰 은인인데 물론 맥아더 장군 명을 따라서 했죠. 이런 사람인데 자기도 모르고 살아왔다가 2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아버님께 상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공개석상에 나와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나는 알렉산더 헤이그는 한국 전쟁 때
레버런드 문의 생명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있습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내가. 그런데 레버런드 문은 나 개인만이 아니고 미국과 미국 국민들을 살려준 미국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언론과 우리 반대파들의 여론이 비등하던 때입니다.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인입니다. 월남전에 가서 혁혁한 전과를 이루고 2년 가까이 근무하고 별을 달고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또 나토 사령관을 4년을 하면서 나토 사령관 역대 역사 중에 가장 훌륭한 치적을 남긴 헤이그 대장이었습니다. 나토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닉슨 대통령 때는 닉슨 대통령 그 유명한 중국과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데 사용했던 핑퐁 외교라는 그 말이 나왔는데 그때 닉슨 대통령 밑에 키신저가 있었습니다. 키신저 국무장관 밑에서 수석 참모를 하면서 그 길을 열었던 장본인 중에 하나입니다. 닉슨 대통령 이후에는 레건 대통령 밑에서 국무장관까지도 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대쪽 같고 군인 정신이 투철한 사람인지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인지 레건 대통령 밑에서 국무장관을 하다가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캐스피어 와인버그라는 사람과 정책 대결을 하다가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이거는 아닌데 하는데도 레건 대통령이 그 와인버그 쪽으로 국방장관 쪽으로 기울자 그 자리에서 사표 쓰고 물러났던 사람입니다. 이런 그 의리가 있고 기계가 있고 정의감에 벅차는 군인 출신 국무장관 아버님의 생명의 은인이요 아버님을 살려서 미국과 세계 앞에 생명의 은인으로 만들어준 그 만드는데 일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아버님께서는 아까로 돌아갑니다. 다시 이 특별 사절단을 보내서 그를 승화식으로 영계에 보내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벌써 미국 국가에서 다 정해가지고 하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못했고 이제 장지 알링턴에 있는 내셔널 세미터리까지 따라가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따로 허락을 받아서 아버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꽃으로 그 사람의 그 툼스톤 주위를 꽃밭 화단을 만들어서 꽃차 속에 영계로 보내주었습니다. 원래는 아버님께서는 주사장님한테 지시할 때 전화로 지시할 때 꽃상여를 만들어서 운구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2일 날 아침에 아버님께서 천정궁에 혼독해 나오셔서 꽃상여를 만들지 않았다는 못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혼독회에 참석한 120여 명 모두에게 당장 아래층의 로비에 내려가서 너희들 거기 코트 속에 놔두고 오고 맡겨놓은 그 핸드폰을 전부 꺼내가지고 집에 전화해서 장미와 백합 13다발씩을 만들어서 너희 집 앞에 울타리 어디든지 헤이그 장군을 상징하는 꽃 동산을 만들어서 보내라. 이제 차선책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갑자기 그런 해프닝이 일어났고 모두들 했습니다. 저도 그날 그 비자 관계 때문에 미국 대사관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얘기를 차 안에서 듣고 저쪽에 한남동 근처에서 꽃집에 들어가서 꽃을 샀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행하게 백합을 못 찾았습니다. 장미는 제대로 샀는데 백합이 없어서 튤립을 사다가 함께 제가 살고 있는 그 청평 실버타운 앞에다가 잘 만들어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아버님께서 이 승화식을 해주었는데 헤이그 장군을 해주었는데 아버님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최근에 또 우리 아버님의 사촌 중에 한 분인 문용선 장로님께서 타계하시고 승화식을 통해서 영계에 입계하셨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아버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수십 년 동안
각종 집회에 나와서 아버님을 증거했던 코스타리카의 카라조라는 대통령, 여기 한국도 다녀갔습니다. 형제님 초청받아서 왔다 갔죠? 형제님 초청받아서 여기 본부교회도 왔던 그 어르신도 타결을 했습니다. 그때도 아버님께서 김중수 회장을 시켜서 가능하면 승화식까지 해주고 조건을 세워서 연계에 보내라고 이렇게 지시하신 걸 제가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님께서는 지금 1년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통일교회, 아버님께서 주신 이 통일문화에 승화식이 차지하는 이 승화문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다는 걸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디까지 벌써 앞서서 가시면서 저희들 지시하시는 거니, 황선조 회장이 그저께 새벽에 그 헤이그 대장 승화식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7시에 천정궁에 왔습니다. 황 회장하고 저하고 모시고 아버님께 보고를 하고 지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황선조 회장하고 저보고 당장 오늘 돌아서서 미국으로 다시 가라.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승화식 다음 순서가 부시 대통령이다 그러셨습니다. 아버지 부시, 41대 아버지 부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버님보다 2년 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죽은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만 해도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건강을 건강하다고 과시합니다. 비행기는 지금 못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그러나 또 텍사스 자기 고향 그 대학 안에다가 기증을 받아가지고 박물관 근처에다가 자기 부부가 들어갈 묘소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벌써 두 분이 다 살아계시는데. 그런데 아버님께서 저희들 보고 가서 부시 대통령 승화식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아버님은 막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 고개를 숙이고 들으면서 점점 깨달아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느낀 게 이거구나. 이제 이 승화식이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의 죽음이 그 생명이 2승에서 저승으로 인계되는 그 과정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전 세계 65억 인류가 이 승화의 문화, 마지막 천정시대에 전개되는 참부모님께서 전수해 주신 이 승화 문화 속에 승화식의 승화식 보따리에 쌓여서 영계로 들어가면은 영계에 가서 자동적으로 천국과 연결이 되겠구나. 이 교육을 우리에게 하시고 이제 출발시키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아버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앞에 이 세계 본부교회 이 본당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이 우리 승화 문화, 승화식의 문화처럼 또 아름다운 게 없다. 아버님은 이제 이 승화식의 문화를 전달하는 과정은 바름업이 아닙니다. 탑다운입니다. 헤이그 장군, 김대중 대통령, 이제 부시 대통령까지 준비를 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부시 대통령이 우리 승화식의 뜻과 의와 목적과 가치를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죽기 전에 이 승화식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그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차라는 것을 교육을 시키고 또 실질적으로도 준비를 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장소 아니면 다른 곳에 그 사람이 묻힐 원전을 만들어서 꽃동산으로 잘 만들어서 그 관리까지도 우리가 하고 오바마 대통령까지도 동원을 하고 미국 국회의장 국회까지도 동원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UN까지도 UN 사무총장들까지도 동원해서 이 승화 문화에 젖어들 수 있도록 승화 문화에 가치를 느끼고 실천하는 단계까지 몰고 나가라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밑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고 언제 그거 다 하겠습니까?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꼭대기부터 치고 나가라. 그러면 세계가 깜짝 놀라서 하루아침에 지난번에 김연아 금메달 따듯이 전 세계가 한꺼번에 보고 이 승화 문화에 젖을 수 있게 만들어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지금 가슴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섭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황 회장은 지금 벌써 떠났을 거예요. 비행기 타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저도 가야 하는데 아직 패스포트가 없어서 못 갔습니다만 나오는 대로 금방 갈 겁니다. 이처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1초 1분도 그 심각성을 내려놓고 사시지를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엄청난 지시, 감히 누구도 6천년 동안, 7년 동안, 7천년 동안 왔다 갔던 3천억 인류, 그 누구도 상상도 못했던 이런 차원의 말씀을, 지시를 우리들에게 내리고 계시는 참 부모님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처럼 심각하신 겁니다. 처절하실 정도입니다. 예, 그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아버님 명이 계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복궁을 중심 삼고 이제 아버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기에서 세워지는 이 훈독회의 전통이 전 세계 194개국에 동시에 인터넷으로 나가고 있다는 이 자부심, 이 본부, 세계 본부교회 소속이 된 여러분, 그리고 이 수련회에 오신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때에 3천억 인류가 이 지상에서 발을 딛고, 지상에 발을 딛고 살다가 가고 이 같은 공기를 호흡하다 갔지만 누려보지 못했던 이 참부모님과의 마지막 섭리의 완성 완결 단계의 이 귀한 시간을 같이 호흡하고 같이 살고 조그만 분야지만 우리가 일조하고 있다는 이 자부심과 가치를 느끼고 우리도 참부모님 못지않은 심각한 정성과 삶의 모습으로 이 3년 기간을 전진하고 전진해야겠다는 것을 우리 함께 약속하면서 참부모님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소개하고 들어가는 거야. 예, 부모님 말씀 듣는 순서.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어? 아, 이거 저 물으면 답변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끝내고 들어가는 거야? 차부모를 소개하고 들어가는 거야? 순서는 저 주최 측에 사기 때문에 순서는 다르죠. 아버님 지시한 것만 말씀하고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 다음 순서는 아버님께서 말씀 주신 걸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은 한 달 걸릴 뒤에 1년이 걸릴 뒤에 걸릴 거라. 이 사람은 하나 둘 결론을 못 들어가면 헛수가 한 거 아니야. 이래서는 결론이 없고 이와 뜻을 오늘도 이 시간에 지금 미국과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분신체로서 여기 앉아가지고 미래의 선생님이 갈 때 그 장례문화의 꽃 중의 꽃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주고 삼고 각 가정 여러분이 축복받은 가정가정에 성신 다해가지고 어떤 동산에 백화화보단도 어떤 동산에 장미꽃 중에 씨바지 할 수 있는 지내거든 사람이 그와 씨를 천만 말른 땅 위에 묻혀서 박과가 사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면은 이 지구성에 한 사람이 서서 기다리는 보단도 억만 사람 전체 지상과 천상의 모든 축복된 가정이 천국 못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을 따라 들어가야 할 그 후계적인 발판을 가지고 선생님 앞에 갈 것이냐 제가 그 선생님은 내 앞에 다 세가지고 들어간 때문에 나는 문 닫고 들어가고 싶을 수 있는데 한 사람도 남김이 없는
성화의 왕천이 되주기를 바랍니다 하는 결론도 내야지. 에? 안 그래요? 말에는 죽음도 많아가지고 무책임한 입장에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그건 시도 없고 내용의 빼도 없고 살벌이든가 거기에 심장과 동맥의 통하는 정맥, 동맥도 없는 자리에서 흘러가 버리고 꺼져버리고 말이야. 나하고 무슨 관계 있고 우리나라와 우리 세계 우리 쪽은 무슨 관계 있느냐. 관계성을 밝혀줘야 할 텐데 못했다고요. 그럼 나보고 대신 그 결론을 내주길 바라서 들어가느냐. 다 서로 고만고만하게 하지 말라고 해서 들어가느냐. 어떤 거냐 그게. 그러나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말은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이분이 남겨서 하고 싶은 결론을 수많은 시간, 수많은 너로 피땀을 흘려서 내가 준비하던 수호의 기준보다도 마지막에 이걸 방화불을 붙여가지고 세계의 필수로 내세우고 나서야 할 선생님이 말할 수 있는 청렬의 표준과 그 준비가 안 돼서는 묵묵히 구경하고 말하지 않고 뒷눈으로 나가버리면 그것도 뭐야. 용산이 교회가 창립된 데 세 번째 방문하고 가는데 중요한 여기에 못을 받고 기둥을 세우고 달 수 있는 시간대로 받던 선생님의 소용적인 섭리관에 정착의 땅과 정착의 사람과 정착의 주인 누구야? 흘러가는 이 나라에 구경으로 왔던 고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뿌리 깎는 나도가 가지가 나도가 있고 나도 꽃 가운데 내가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있는 정성 다 해가지고 3년 2개월간에 해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왕자 왕권을 상속 대행할 수 상속 받아가지고 그 일을 재차 개설할 수 있는 주인의 아들로서의 명분이 당당할 수 있는 그날을 바라는 내가 되어서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돌아서서 이 전당에는 선생님을 죽이거든 선생님이 나 먼저 갑니다. 아, 한 사람이라도 이와 같은 혜택의 행사권에 참석이는 우리의 형제, 우리 부모, 종족, 족장들이 나라에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어 누가 내 맡길 수 없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면 못 맡기면 난 믿는 나로서의 책임지겠습니다. 직행기로 달려나가가지고 가다가 버스에 치워주고 다 혹은 사건에 불의할 수 있는 환경부터 그 사람이 죽더라도 그 사람은 그 목적하던 분양 땅에 어엿이 셀 수 있는 보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는데 와 그럴 수는 몇 사람이 여기 에? 몇 사람이 이놈의 자식들은 몇 사람이야? 참부모의 말씀 물어볼 때 답할 사람 내 믿어나 살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야? 여기 본부입니다. 회의가 문제가 아니야. 리간 대통령 문제가 아니야. 저보다 지금 현재 이서세에 지금 현 정부의 뭐야 부시 대통령 문제 아니야. 그들은 열국의 한 나라에 책임지지만은 본국의 중심 토에서 시라지할 수 있는 이 전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데 나를 위해서 그런 준비를 이상 하나를 하고 지내갔다는 생각만 들어 얼마나 감사해야 돼. 아마 몸이 일으킬 수 없는 다리에 힘이 받아가지고 영원히 여기서 앉아가지고 그 답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에 목석이 아니면 동상이 철렁돼서 그 답을 기다릴 수 있는 내가 될 것인데 그런 내가 못 돼서 뭐 어디로 갈 것이냐고 어디로 갈래요? 하나님 앞으로 못 갑니다. 선생님이 앞장서 세전에 따라갈 텐데 선생님 이상 결의하고 선생님
모세, 자기야 외적으로 냄새를 눕혀야지. 그렇잖아요? 어? 빵을 먹었으면 무슨 빵을 먹었든가, 자기 과일을 먹었으면 과일 냄새가 나, 옷을 입었든 옷에 냄새가 풍기고, 마찬가지로 하늘의 아들들이 용산 구청의 교인의 한 사람, 당당하게 축복받은 열매나의 자신은 여기에 수천명을 대표해가지고 내가 선두도 셀 수, 안 먹으면 어뢰의 내가 밀리 동동 하면서 생사직군을 밟고 넘어가서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바쁘다는 걸 알고, 내가 그 길 가는데 주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이르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야, 허양! 나오라! 어? 울산 아리랑 조용을 들어봐요. 어? 새로의 선생님 말을 듣고 전부 다 던지는 볼이 찰 때보단 더 떨어질 때 소리가 커야 됩니다. 높이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면 소리가 큰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자, 효율이 네. 결론을 깨겠으면 노래로 설과 가지고 복귀의 심정에 꽃을 키우는데 암모니아다가 비료로도 주고 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 허양한테 얘기해.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박수요. 그럼 선생님이 다 빨리 가기를 바라는 시간대, 저런 사람한테 전문 청취 미쳐서 어떻게 그런 거 완전히 모르려고 그래. 나도 모릅니다. 염두에서는 노래 듣고 뛰쳐 나가라고. 그러나 빨리 해라야. 온물을 품에 안고 사랑 찾는 무령사나 산딸기 모르다래 닫아주던 그 손길 앵도 같은 내 입술에 그 이름 새겨놓고 꿈을 찾아 떠난 사람아 둘이서 거닐던 대화강변에 대나무 숲들은 그대로 있네 어느새 그늘 두고 나를 문청재를 보내나 아룰라를 마련나 돌아온다 그 약속에 내 청춘이 구식이 되었구려 가치들이 울어주니 님 오시려나 울산 아리라 억양을 품에 안고 사랑 찾는 문수사나 산딸기 모루다래 닫아주던 그 손길 배꼽 같은 내 가슴에 그리움 물들이고 꿈을 찾아 떠난 사람아 한바탕 눈물을 지금 울어도 우리 서거닐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을 등자바닷가 하얀 파도는 그대로 있네 어느 곳에 그를 청두고 나를 버렸나 신부 하나님의 여자를 못 만나 신부를 못 만나
넘어졌을 때 거기에 바람 불 수 있어. 돌아온다 그 약속에 문청재 늙었습니다. 내 청춘이 시든다 까치들이 까치 깊은 서식을 전한 오시려나 아하 울산하리라. 그러면 어제 천호가 얘기하던 누구 한순자, 한순자가 최순자가 한순자 안 왔나? 안 온 것 같습니다, 아버님. 왔나, 안 왔나? 윤정로! 윤정로! 어렵다. 조정순! 다 안 왔네. 유정욱. 예. 백마야 노래하고 고향 돌아가가지고 여러분의 조상들 앞에 니를 갖추고 자기 족장들 혹은 동족들 앞에 표상이 될 수 있는 미래의 꿈을 오늘 품고 돌아가고 그들 앞에 전해줄 수 있는 좋은 질이 되기를 바라서 고향에 온 백마가 어디로 갈 거야? 노래하고 끝마치자. 자,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런 귀한 은혜의 시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상상 지적하는 그 노래인데 이번에 저 아시아의 국가들의 지도를 데려가서 교육한 건 얘기도 하면 저가 시간이 몇 시 됐나? 지금 3시 반입니다. 3시 반, 예. 1시간 반 됐고 예, 노래, 노래 나오고 예, 노래하겠습니다. 예. 노래 잘 들어요. 이 노래는 참 과거에 우리 독립투사들이 조국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오늘 이 노래는 제가 즐겨 부른 것은 우리가 빨리 조국을 통일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정주 땅을 또 가고 안주 땅을 가야 될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느껴지면서 참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백마는 가자 불고 나른 처문대 거시제가 그렇습니다. 타관길에 주막은 레브런드는 저랑 잘합니다. 옥수수 이거 가는 가을벌판에 또다시 고향 생각 엉키는구나. 백마야 백마야 울지를 마라. 고향을 새가 다를 배 없다. 끝없는 지평선엔 고향이 있거니 인생의 새 희망을
바라며 살자. 백마야 백마야 울지를 마라. 감사합니다. 야야 앉으라고 왜? 요 일본의 선 선은 서도지? 선화 합창대입니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여기 앉은 이 선현 선녀들은 앉으라고. 어린 10대의 청소년들입니다. 이와 같은 무리가 세계 얼마나 많겠어요? 그 아이들 누가 기를게요? 누가 가르칠게요? 이 황망한 사탄 세계. 이들 보면 나 이들과 같이 살고 싶어. 내가 저 청년이 돼서. 내가 불이 타가지고 뜻 앞에 미치듯이 미쳐가지고 이들의 그런 한도록의 시간이라도 보여줄 수 없는 시대를 잃어버린 하늘 품고 산다는 여러분 잊지 말아주세요. 니가 그래 그렇다 시원히 서다지 안타시바 나니요 도도 이고는 치다이오 소시즈 시나이오니 도려부 시나이테니까 센세요리이죠 센세요 와까이 세빙김이나 우시라테니까 아니시다 뭐 안하고 하나이? 마이면 아닌데시오 소유나 센세요로 다시 갑니다 이마가라 요유구 사디께로 세시오리에 대해서 간신데 집은 놓치신 놈일까? 라고 치태 마모띠 감히 놈일까? 이런 새끼님과 사세라 식구 새끼님과 나가라도 있구나 가라스님 이나가라 이 파쇼고 리베스 지나까 나가라 요가이수 도저미나 초수놈이나 성화 고유와까지 시도하시고 마모띠 그래로 감히 놈일까? 이런 분을 후보인 나때 그래 교보다의 이노, 갓대이노, 신세계는 물의 나를 보도 어머니 나가라, 아? 교노, 이와이노, 숭스노, 이더스노, 기억 끝은 노꼬리오니, 이 노리스스, 홍감모, 이나산도 물의 이베스나, 사요나라, 굿바이. 네, 참본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경배. 어디로 와, 어디로 차렷! 만화의 왕 천진 참보님께 경배! 자, 쇼미. 바로, 네. 참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미라의 녹시번호. 감사합니다. 맞대로 인데서. 참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